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 자, 오늘은요, 어, 여름입니다.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죠. 이 여름에, 어, 이 더운, 무더운 날씨처럼 핫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운이,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5월이고, 6, 7, 8, 뭐, 그렇죠.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핫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행운, 어, 연애면 연애, 금전이면 금전,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귀인이면 귀인. 제가 이걸로 한번 살펴보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또 타로를 사용해서 금전, 금전이면 금전, 뭐, 연애, 뭐, 대인 관계 한번 또 거기에 맞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이 여름에 정말 좋은 행운, 저의 마음을 담아서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이 여름입니다. 2021년 여름. 핫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행운, 어떤 좋은 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 주셨나요? 자,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복타, 복타. 자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볼까요? 2021년 여름 핫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행운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구름이 있고 남녀가 있습니다. 요건 화합을 상징하는 타로거든요. 그리고 요빵빠에 예, 나팔을 어, 어 상징하는 타로는요 무조건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여름에 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소식 지금은요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의미인데요.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기. 자, 그리고 요거는 황금의 타로죠. 이 돈이 굴러 들어올 거예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 심판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름,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거고, 이직하실 거고, 자, 지금까지 그 공부하고 뭐 시험 봤다 이러면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 이 번개가 상징하고, 그 다음에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차피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상황은 풀리지 않아요. 고민되고, 걱정되는 건요, 똑같아요. 지금도 고민되는 거, 뭐, 가을이 돼도, 겨울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여름에, 돈좀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왜냐면요. 돈이 나간 만큼 10배, 100배가 돼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심판입니다. 시험 치세요. 공부하세요. 어디 가서 학원 등록하시고, 뭐, 영어 공부라도 하시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이번 여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풍요의 타로가 있거든요. 여기 이빨을 빠진, 요렇게 나처럼 보이는 게 이게요, 어, 말 그대로, 예, 어, 곡식을 거두어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타로고요 풍요를 상징하고 목적 달성을 상징합니다. 근데요, 곡식이라는 건 아시죠? 먼저 내가 열심히, 예, 읽어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이 노력해 왔던 거 있죠. 그래 그래서 뭐 시험 본다거나 그게 가장 지금 딱 맞는 어,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 비즈니스에서 예, 결과를 맺는다. 여기 돈이 있으니까 행운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예, 일도 일어나시겠지만 어, 저는요, 요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타로. 예.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예, 힘들다고 공부 못하고, 힘들다고 시험 못 보고, 예, 불화, 불안하고 걱정돼서 예, 노력을 게을리 한다. 이건 다 핑계예요. 예, 비즈니스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요, 무조건 이건 합격이고, 이직이고, 승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명상의 타로는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아, 이,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뭐, 나한테 좋은 일 있겠어라는 좀 의기소침해진, 약간 기가 꺾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결의 소식. 자, 그리고 요 나무가 자라납니다. 지팡이 에이스라고 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예, 앞으로 예. 업그레이드 돼서 전진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여름이에요. 6, 7, 8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황금의 예아세 아, 개의 돌땡이 있고요. 화합이있고요 자 어, 아버지의 타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 대인관계에서는 딱히 좋은 일이 벌어지진 않,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자기 자신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골치 아픈 일만 이어져요 먼저 한발 이해하시고 물러나세요 왜냐하면 지금 빵빠레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여러분 이 기운을 잡으셔야지 괜히 잔잔바리로 여러분 뭐 사 어, 사소한 다툼으로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그렇고요. 자 비즈니스에서 목돈 들어오실 거예요. 나는 이직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뭐지 싶으시다면 예 목돈의 기운이라도 있으니까 자 6월 달 보시면 돼요. 일찌감치 들어옵니다. 자 돈이 들어오는 거 잡으시고 지출을 좀 줄이셔야 돼요. 돈 관리, 금전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투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은. 어, 6, 6월달, 8월달 가면 안 돼요. 8, 9월달보다는 6월달이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심판의 타로 있으니까, 자,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테니까, 음, 지금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그 일을, 이 여름에 딱 매듭 짓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자, 전차의 타로라든지, 황제, 이런 타로 안 보이시죠? 오히려 명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던 올 봄부터 아니면 계속 공부하시고 뭔가 기회를 엿봤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니까, 어, 과감하게 지르시거나, 뭐, 확장하신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씀, 자, 드리면서, 사실, 예, 제가 말씀드린 시험 합격이나 뭐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대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대인 관계나 연애, 특히 연애는 좀 살살살살, 좀 쉬어간다고 보면 되고, 지금 뭐 연애 중이시라면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자잘자잘한 그런 다툼으로 에너지 낭비를 하실 그런 시기가 아니세요. 자, 뭐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름에 시험 치면 제가 당, 장담하는데 무조건 붙어요. 그게 올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이 여름, 핫하게 들어온 행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연애는 조금 연애 쪽으로는 약한 여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해답을 펴보고 사랑의 해답은 펴보지 않을 건데요. 자내 인생의 답 기쁨이 될 것이다 아셨죠? 자 뭐라도 예 공부하세요 시험 치세요 아까 그러니까 테스트 받으세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자 뭐라도 하시는 여름이 어,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매직볼 한번 가볼게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흔들면요. 자, 여기 이렇게, 글자가, 자, 아운, 룩, 굿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자, 아운, 룩, 굿이래요. 자, 전망이 밝다. 그죠? 이 여름, 예, 여러분들은요, 매우 전망이 밝고, 좋은 일이 버, 이, 벌어질 텐데, 그 좋은 일은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 소식은 합격이며 이직이 되실 거고요. 자 투자는 6월이 좋다. 8, 9월 달 넘어가면 예돈 쓰시면 안 되고요. 금전적인 기운 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분명히 예 합격의 소식 들려오실 거예요. 아웃루 구실래요 전망이 밝대요. 자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예, 뜨거운 날씨처럼 핫하게 들어올 여러분들의 행운이에요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전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타로 혹시 어떤게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타로는요 딱 이렇게 열었을 때 무언가,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예,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을 쭉쭉쭉쭉쭉 넓혀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황제 황제. 황제가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거 선택하신 분들 계신가요? 요거는요, 행운이고, 뭐, 금전적인 기운, 그리고 대인 관계, 모든 걸다 포함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리진 타로에서 저의 메인 타로죠. 가장 좋은 의미를 어, 갖고 있는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는 건 느낌적인 느낌 오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시라면 이 여름에 무조건 남친이, 여친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리고 황제니까 자, 질질 끄는 그런 연애는 아니고요. 뭐, 짱남, 썸남 포함입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발전 되실 거예요. 답답하게 밀당하고, 그리고 서로 눈치 보고, 그러는 거는 이 여름에는 끝입니다. 끝.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타로가 좀 나와줬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들이댈 거, 거지만, 살짝 연상 괜찮으실까요? 요거, 연상으로 흐를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바빠요. 예. 돈도 많고, 여기, 월드라는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예, 능력 있습니다. 자, 이분이 시원스럽게 연애를 리드하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진 않겠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연상이면서 비즈니스 바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걸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없어도 나름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예, 일들을 찾아야지 옆에서 귀찮게 한다, 한다거나 예, 뭔가 집착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어 내가 왜 이랬지?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예, 이성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고 왜 연락 안 할까? 왜... 나, 내 연락을, 어, 바로바로, 뭐, 톡이나 이런 걸 회신을 안 할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예,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여름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쪽 다 피곤합니다. 예. 어, 이분들은요, 어, 거의 완벽에 가깝고,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다만, 조금, 예,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덜 챙길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불만을 표현하신다거나, 그게 이렇게 시뻘건, 예, 소리를 질르고 있는 여인이죠. 다툼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요. 어, 설마, 그걸로 인해서 헤어지신다. 뭐,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두구두구 좀 지켜보세요. 어 상대방이 좀 바쁘거나 예, 정신이 없어서일 때문에 좀 연락이 없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 연락 부분에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거 빼고는 비즈니스로 가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돌덩이에요. 이 여름에 예, 뭐 이렇게 많이 쓰지 마세요. 여름 휴가 때뭐 멀리 어, 가는 것도 조금 저는 조심스럽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 컵에 3 그리고 지팡이에 3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요. 어, 용서 화해 뭐 이런 거를 예,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가기에는 기운이 조금 약해요. 뭐 전차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버스 타로라든지 황제나 뭐 이런게 있다면은 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게 들어있다면은 이동수를 제가 추천드리겠는데 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신다거나 멀리 가시려고 돈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휴가비로 돈을 좀 많이 지출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갑자기 뽐뿌를 받아서 뭔가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신다거나 그런 건좀 주의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 보면요. 어, 내가 이거를 왜어 샀지? 약간 예쁜 그 쓰레기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구를 들으신다든지 그게 가장 위험해요 지금. 예. 자, 북대님들 뭐가 되셨든지 간에 음어뭐 약간 소비 성향에서 사치를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요. 뭐큰 돈이 예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다시 한 번, 뭐, 생활비 같은 거 많이 좀잘 아끼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대인 관계, 뭐, 무난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잘 풀리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 타로가 그만큼 의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딱히, 어, 걱정하신다든지, 어, 아니면 불안해하실 일은 절대 없어요. 이 황제는, 자, 쌍방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는 타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단언컨대 갑자기 뭔가 어, 사건사고가 벌어진다거나 여러분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예, 발생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화합이나 이런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딱히 부모 형제들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어안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그런 건 없으니까 여름에 여러분 좀 마음을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놓고요. 즐기세요. 자, 즐기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예, 다만 예, 요거 좀 낭비만 좀 줄이시면 돼요. 뭐, 갑자기 여러분 몸이 안 좋다거나 뭐, 뭐, 악마나 그런 게 있다면은, 뭐, 끊어지는 달이니, 무너지는 탑이니,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내가 어떤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분명히 이 여름에 여러분들은 연애에서 가장 좋구요. 시원스럽습니다. 답답하게 밀당하고 눈치 보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자, 연, 연상 좀 괜찮으세요? 한 가지 흠이라면,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좀 연락이 뜸할 수 있고, 좀 바쁠 수 있어요. 뭐그 정도면 뭐, 양호한 거겠죠? 내 사랑의 대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라. 그렇죠 서로의 생각을.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요 까롱까롱, 막가롱, 귀여운 애들이 뼈를 때리죠? 요거 한번 펼쳐볼게요. 자, 칼입니다, 칼. 이분들, 어, 좀 까칠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에, 여러분들이 집착이라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분이시네요. 자, 그리고요. 예, 여름에 좀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여기 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화합이에요, 화합. 예,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라. 계속해서 이 지팡이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예, 바쁘실 땐 여러분들이, 자, 좀 이해해주세요. 고집도 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황제인은, 예, 돌진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에 답답함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 분들 자체가, 예, 비즈니스나 그런 걸 꽂힐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연락이 뜸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신경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이해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뭐 대인 관계에 무난무난 하시다고 행운의 타로 있다고 요 타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사건 사고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금전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되는데요. 여름은 편안하게 뭐두 달에 쭉뻗 주무시면 돼요. 네, 인생에 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의심의 어지도 없다. 그쵸? 네, 의심의 어지도 없어요. 그냥 잘 지나갈 거예요. 무난무난. 무난. 예, 금전관리만 좀잘 해주세요. 어, 비즈니스, 뭐큰 걱정 없습니다. 어, 두 달에 쭉 뻗고, 예, 푹 주무세요. 하루하루. 예. 여름엔 그렇게 지나가실 거예요. 뭐그 그 정도면 뭐 좋죠. 응원드릴게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아 좋아요. 복타, 복타. 자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핫하게 정말 핫하게 들어올 여러분들의 행운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요, 어, 퀸이에 퀸. 여왕. 자, 황금 동전의 여왕입니다. 어, 내실을 다지셔야 되고요 예, 돈이 잘 들어오실 오실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예, 걱정이 없습니다. 자, 로맨스 필링인데요. 자, 여름에, 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짧은 연애를 어, 하실 거예요. 자, 누패도 많이 들어오고요 고백도 많이 받을 거고요. 오라는 사람도 많고, 예, 약속도 많이 생기고, 소개팅도 날마다 잡히고,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어, 연인, 그니까, 연애에서, 어,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을, 예, 많이 찾을 거고, 불러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악마가 있고, 어, 미로의 타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제가 그다지 딱히 추천드릴 만한 분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봐도 어, 이상형과는 좀 거리가 멀고 아,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뒤흔들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로맨스 필링이니까 어, 짧게 짧게 만나시고. 어, 뭐, 외로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움직이기만 하신다면, 이 여름, 뭐 신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제가 조금 주의사항 드리자면, 일단 대인 관계 좀 조심하세요. 쓸데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큰 투자라든지 미팅할 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상대방의 얘기를 일단은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죠?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해서 그, 그분들과 뭐 술을 드신다든지 식사를 한번 하신다든지 그 정도의 만남은 괜찮은데 애초에 시작부터 아, 느낌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천내버리셔야 돼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 악마랑 미로가 있을 때는 어, 애초에 예, 싹을 잘라 버리셔야 돼요. 소개팅 같은 거첫 만남에 아니다 싶으시면 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그냥 여기까지 만났으면 좋겠어요로 정중한, 정중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들러붙을 수가 있고요 여지를 남기시면 안 돼요. 마음에안 드셨을 때는. 그리고 번따 이런 거 있죠. 누가 갑자기 길 가다가 번호 물어보고 이런 거. 예.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연락처 알려 주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예. 여러분 초기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과감하게 내쳐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비즈니스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될 텐데 예. 너무 예민하게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질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감정의 여왕이 있는데 아 컵에 아 황금 동전의 여왕이 있는데 여기 감정과 컵의 여왕도 있는 거예요. 좀 고집스럽게 어,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냥 앞과 뒷과 그런 거 있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냥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고 예, 일만 하면서 시야가 좁아지니까 내 주장만 앞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빼시면은, 뭐, 이 여름 무난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가장 큰 행운은, 그러니까, 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인기가 올라갔을 때, 이거는요,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뭐, 제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악마를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 예,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리고 옥석을 잘 가리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어, 금전적인 수익이 꼭 있으실 거예요. 음. 이런 두, 이두 가지를 제가 행운으로 말씀드리되, 어, 이 선택지는요. 자, 연애에서도 악마, 예, 싹을 잘라버려라. 아니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내쳐내서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요. 여러분이 너무 고집스러질 워수 있고 예, 멀리 보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면서 큰 수익을 어 작은 수익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화합하시고 상대방 말을 먼저 들어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거는요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을 얻기 위해서 주의사항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이 예, 악마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는요 어, 여러분 실수를 좀 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이거는요 의미가 조금 부정적으로 쎄서 대비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셨을 때 예, 대신에 어, 극복이 불가능한 예, 대책이 없는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무언가 준비를 할수 없어서 그렇지, 예. 어, 잘 풀릴 건, 잘 풀릴 거예요. 왜냐면 또 이렇게 행운의 황금 동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예, 놀라지 마시라고. 그리고요, 여기, 조혼자,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잘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로맨스 필링, 연애 좋습니다. 뭘까 예. 뭐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외로울, 외로울 일은 없습니다. 남자들이 막 들어올 거고, 비즈니스, 황금 동전, 목돈의 기운도 있지만, 자,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답부터 펼쳐볼게요. 자, 요겁니다. 원칙을 세워라, 그죠? 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시면 초반에 잘라내셔야 돼요. 자, 이거 말씀드렸죠? 원칙을 세워라. 좋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에요. 자, 이겁니다. 딱한 번만 하도록. 딱한 번만 하도록. 자 그래요 비즈니스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목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딱한 번만 하도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제 이거는 한 7월 여름에 딱한 가운데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 투자가 됐던 어 이동수가 됐던 이직이 됐던 무언가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합니다. 예, 대신에 너무 크게 일을 벌리지만 딱한 번이 한 번.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잠시만요.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잠시만요. 요겁니다. 자,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는 달이에요. 예. 여러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하시던 일,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 말 들으면서 팔랑, 팔기가 되시면 안되고요 나의 취미나 나의 그 어떤 경력과 전혀 무관한 갑자기, 음, 회사 잘 다니시다가 요리를 하신다거나, 뭐, 뭐 춤을 추신다거나 너무 쌩뚱맞은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만 이 여름을 잘 지나가시면 돼요. 어, 점수로 치자면요. 제가 90아 80과 9점 드릴게요. 어, 악마나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90점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요. 짜잘짜잘한 예. 금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훅 들어오니까 여러분 욕심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연애에서도 예. 이성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예.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변덕,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스스로 확신을 잃고 헷갈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89점입니다.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 여름 문제 없어요. 이거는 행운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행운은 연애와 그리고 금전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할수 있습니다. 복타. 복타!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핫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행운이 무엇일까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구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매혹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요 타로도요 러버스 타로입니다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음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어, 연말로 가야지 눈에 띌 거예요. 여기서는요, 어, 대인관계나 연애 쪽으로 음, 많이 두드러지네요. 여기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모임이라든지 직장 안에서라든지 그렇게 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러버스 타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쌍방이에요, 쌍방. 상대방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눈치를 주겠지만, 요거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요거 밀당이구요. 예, 줬다 뺐다 그런 거예요. 자,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좀 들어오는 거는, 예,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실망의 타로거든요. 그 상대방이요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시원스럽게 들이대기보다는 자혀 눈치를 주고요. 어 그냥 지켜보고 예. 좀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 그리고요 그 내면에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고 예아또 악마가 나왔어요. 좀 갑질이 있는 겁니다. 갑질 분명히 그만큼 예, 매혹의 키워드거든요. 요요 요 타로는 사랑과 매혹. 예. 그리고 요로맨스 엔젤의 타로도 그죠? 첫눈에 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니까 어, 여러분들이 예,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요. 예. 그거를 너무 빨리 표현하지 마시고요. 특히 들키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이 사람이 뒤로 한열 발자국은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거고 예,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좀 애다라는 모습을 즐기려고 할 겁니다. 자, 빨간 드레스의 여자기 때문에 아, 좀 성격이 좀 급하세요. 예, 그게 근데 갑과 을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을이 되는 거잖아요. 좀 조바심을 내실 텐데 예,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행운은, 대인 관계에서, 예, 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대, 이 인연이라는 건 연애 쪽으로 하나, 자, 그리고요, 어, 좀 귀인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악마가 있, 있기 때문에, 제가 귀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데,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예, 나타날 거예요. 음, 그런 건 있어요. 대신에, 자 기부앤 테이크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예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좀뭐 돈이 들어간다든지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뭐 하여튼 좀 영향가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긴 해요. 근데 예 너무 빨리 일을 진행시키지 마시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요 망망대에 여기 등대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좋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선을 넘을 거예요. 내 지시에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근데, 그건 안 돼요. 예, 아셨죠? 기다림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학천금은 없어요. 방향성은 맞아요. 참고는 하시되,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도, 자,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키워드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직은 여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여름엔 없어요. 일 벌리지 마세요. 내실을 다지실 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 비즈니스 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름에 이직을 노리시고 이직이라든지 어, 뭐 취업을 노리고 계신다면요. 어, 짧게 하실 곳이 나타나는데 그냥 짧게 해도 뭐 경력에 상관이 없으시다면 그냥 아르바이트나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좋고요. 어, 만약에 나는 좀 오래 일할 정말 어, 나의 경력을 커리어를 쌓아갈 곳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이 여름에 어 들어오는 그일좀 과감하게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 길게 보실 일은 아니에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자, 그러나 길게 보실 일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음, 자 연애. 자 행운은 연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형에 가깝고 눈에 쓱 들어온 쏙 들어오는 어 그런 사람을 어, 만나시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좀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빨리 표현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들키지 마세요. 좀 호감이 있다는 걸. 자 그리고 하나 하나 더 여기 어머니의 타로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 예. 어머니가 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극혐이에요. 다 큰, 예, 어른 대,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지. 애를 키워, 애를 데려다가 우쭈쭈하고 매겨, 뭐 입혀, 돈 써.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고마움을 그 모르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쓰면 아프겠지.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예, 자 마녀가 스프를 끓이고 있어요. 너무 어, 자기 위주로 흘러가시면 이분들 불만이 쌓여, 쌓여서 나중에 또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들이대시거나 자기 위주로 풀어가지 마세요. 예, 제가요 좀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이 타, 이 선택지는 좀안 좋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으신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타로는 항상 앞날을 좀 내다보고요. 나의 행동을 바꿔서 좋은 건더 좋게, 나쁜 거는 피해가는 거거든요. 자, 매혹이고, 에,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고요. 이 여름을 그냥 지나 아,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이 사랑의 타로는 쌍방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꼭이 여름에 맺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름 지나가시고 가을도 있고요. 겨울도 있는 겁니다. 자, 대인 관계 쪽에서도 제가 주의 사항 말씀드렸죠. 참고는 하시되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이동수 없고 투자 없고 뭔가 크게 일 벌리시면 안 돼요. 기다림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 혹시라도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 넣으셨다면은 여름엔 지켜보세요. 관망이 첫째예요. 어, 매도하시는 것도 예, 저는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악마 요럴 때는요, 괜히 좀 손해보고 예, 좀 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선택도 주의, 그다음에 결정주 주의,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을 한번 펼쳐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굳은 결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죠?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네 번째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연애에서 사랑에다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고요. 모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동아리, 뭐, 이런 거. 자, 네. 사랑의 답입니다. 거기서 이제, 누페가 나타날 텐데요. 요거에요. 진지하게 프로포즈하라. 그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름에 다 끝장을 꼭 보셔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을도 있고, 여름, 겨울도 있고. 다만, 진지하게. 지켜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좀 올인을 해도 좋을 사람인지. 예. 이거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어, 금사빠, 혹은 금사식, 아시죠? 예, 이거는 금사식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건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